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트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합니다. 이 병원 선생님과 이펙터 타임즈를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은정 씨가 남미에서 막 인스타에 계속 스토리에 계속 올라와요. 그렇죠. 뭐 멕시코, 칠레 막 어디 어디 다녔다는 산티아고 뭐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무사히 멋진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원하면서 병원 선생님이랑 제가 이 이펙터 타임즈를 한번 또 오랜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제품은 블랙 컨트리 커스텀스의 TI 부스트 토니 아이오미 부스트입니다. 토니 아이오미 요새 너무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가 그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토니 아이오미 시그니처 SG와 이 친구를 물려서 사운드를 일단 한번 들려드리긴 했는데 이펙터 타임즈에서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TI 부스트는 레이니와 토니 아이오미가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여 함께 디자인한 모델로서 블랙 사바스의 마지막 투어를 위해 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TI 부스트는 토니의 달라스 아비터 레인지 마스터 페달의 베이스 컷과 미드 부스트 사운드를 복각했지만 더 매력적인 사운드를 위하여 추가 기능과 향상된 EQ 옵션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블랙 컨트리 커스텀의 모든 이펙터는 이펙터를 활성화할 때 전환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한 무음 스위칭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샥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떡컥 뭐 이런 이 문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트루 바이패스를 쓰시는 분들이 이펙터를 받는데 퍽퍽 소리가 나서 못 쓰겠다. 이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상담을 해드리는 제 입장에서도 조금 곤란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이 이상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스위치의 특성상 그렇죠.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이 발생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버퍼 바이패스 페달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스위치에 공을 들이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무대에서 드라이브 같은 경우야 퍽퍽 밟았을 때 퍽 밟아도 촥 리프가 나가면 가려지는데 이거는 리버브 같은 경우 있어요. 퍽 하고 들어가니까 밟는 순간 퍽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소리도 리버브가 먹어가지고 확 퍼지죠.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이 친구는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개선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V, 오호.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L,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H,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M, 미드 부스트 스위치입니다. 다운 포지션에서는 로우 미드 부스트, 미들 포지션에서는 플랫, 업 포지션에서는 하이엔드 부스트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만나봤지만 간단하고 잘생겼어요. 그죠? 다재다능하고요. 견고하게 잘 제작되어 있는 페달입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그냥 밴더 트윈 리볼로 맞습니다. 자, 지금 스위치는 위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거 참 진짜 하이엔드네 이거. 자, 요 상태에서 D 노브를 한번 돌려볼게요. 어떤 그렇다고 막 스피커 깨지는 소리 나올 정도로 거칠게 부스터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고 다음은 이 미들 포지션 플랫으로 갈 텐데 플랫으로 갔을 때 레벨량이 좀 줄더라고요. 괜찮네요. 예스. 이 소리가 좀 추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쫀쫀해진다. 쫀쫀해지고, 라는 느낌이 있어요. 잠시만요. 클린 사운드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요런 느낌인데 이 플랫 포지션에서는
어우, 쫀득쫀득해. 약간 이 선생님의 연주 스타일 때문에 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스탠다드 아메리칸 스탠다드 스트라토캐스터가 예. 약간 좀 빈티지 라인 예. 하이엔드 빈티지 라인 쪽으로 간 듯한 느낌도 좀 드는 어, 참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예. 다운 예.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듀얼리스트를 단독으로 한번만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스위치는 아래에 네. 위치한 상태입니다. 풍성한 저음과 이 단단하면서도 쫀득쫀득한 미들 레인지가 참 인상 깊네요. 뭐 RC 부스터나 우리 좋은 부스터 쓰면 네. 이게 기타 감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섭게 높아지는 부스터가 있어요. 어, 이거 못 치겠다. 네네. 이거. 네. 이건 뭐 훅 불어도 소리 나겠다. 이런 뜻이 그러진 않고요. 네. 아주 얌전하고 감도가 딱 내 마음에 맞게 딱 올라가. 네. 이게 이 어떤 분들은 진짜로 네. 선생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클린 하다 못해 네. 깨질 것 같은 클린 부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있어요. 그리고 약간 퍼지하게 올라오는 네. 그릉그릉하게 크랭크업 되는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그런 스타일의 부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크게 호불호를 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다 좋은 부스터. 네, 굉장히 좋게 끌어올려줘. 만약에 이제 뭐 이 스트랜드버그라든지 아, 이렇게 아이바네즈 중에서도 조금 이제 진화된 모델들을 사용하시는 연주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크리스탈 클리어 사운드의 부스트들을 더 선호할 수도 있지만 팬더라든지 깁슨을 사용하는 연주자라면 그냥 굉장히 이거는, 네. 좋아할 만한 사운드를 갖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 레드락스를 단독으로 한 번만 들어보고요. 예. 이 정도고요. 자, 요거는 한번 포지션을 위로 올려서 하이, 예. 감칠맛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 좀 듭니다. 감칠맛도 좋고 그 이게 잘못 쓰면 디스토션 네. 플러스 부스트 하면은 이게 비벼집니다. 맞습니다. 이게. 뭉개지고 뭉개지는데 뭉겨지지는 않네요. 그냥 감도 그대로 좋고 그렇습니다. 네. 아,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맞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이펙트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미드레인지가 아주 알맞게 딱 올라가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기가 막히게 좋은 특징인 것 네.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운드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분들은 네. 스위치를 미들 포지션에 그러니까 가운데다 프렛에다 놓으시면 돼요. 주고 사용을 하시면 네. 또 고 나름대로의 또 플랫한 느낌의 부스트가 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이, 다재다능한 부스트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병호 선생님 먼저 이 네. TI 부스트에 네.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이게 색깔도 검고 네. 그저 또 토니 아이옴이라는 네. 그 기타리스트가 네. 검정색 좋아해요. 그렇죠. 밴드도 블랙 사봤습니다. 네, 힘이 좋고 부드럽고 몸에 해가 안 되는 거 흑삼들이. 흑삼. 아, 모두도 세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흑삼. 아, 이 인삼도 인삼. 그 삼의 삼도 삼이지만 예. 모두도 세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흑삼. 아, 역시.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이가 예. 토니 아이오미를 버리지 못한 이유가 있다. 아, 그렇죠. 한 주평을 못 버리죠. 이 레인이가 예. 같이 토니 아이오미랑 손잡고 걸어가는 예.
느낌을 내려고 하지만 네. 토니 아이오미 등에 업혀서 가는 거. 가끔은 이 당근도 먹이고 예, 막 그렇죠. 때리면서 예.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토니 아이오미가 이렇게 흉폭한 메탈 사운드뿐만이 아니라 네네. 이렇게 점잖은 사운드를 항상 맞습니다.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언제나 어떤 연주들도 항상 점잖고 쎄. 예, 그래서 맞네요. 근데 레이니가 너무 업고 간다. 네. 업혀 간다. 그래서 이 그래도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이렇게 토니 아이오미 팬분들만 아니라 팬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연주자들이 만족할 만한 사운드의 이런 장비들,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아,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사인 있으면은 그냥 믿고 사셔도 믿고 살 것 같습니다.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점수 한번 줘 보도록 할게요. 짜잔.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8.5, 8.0. 오, 높은 점수. 받아 갑니다. 이거는 이제 9점 같은 거 드리려고 그래도 이거 너무 그 많이 쓰진 않아요. 뭐 솔로 할 때든지 아니면 네. 액센트 줄 때 잠깐 네. 쓰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가 나왔다 그러면 한 9점에서 그렇게 나오겠죠. 나중에 이 얘기가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올 것 같다라는 나올 것 같은 생각도 해요. 듭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졌기 네. 때문에 드라이브 페달이 나온다면 저희가 또 한번 리뷰를 네.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